어이구 어이구 지금 야 이 천장에 발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데 높은데 몰라 뭐 다리가 왜 이렇게 후두루 떨리지 모르겠어. 이거 사다리 한번 보세요. 사다리 높이. 와 이건 제 한계를 뛰어넘는 어이구 사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이구 저 정도가 저게 딱 맞는지 이걸 그냥 초록색이 보기 싫어가지고 발을 설치하고 있어. 아 이거 좀 더 낫네.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갔어. 저는 높은데 뭐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어이구. 이거 지금 뭔가 불안한데? 집중 안 하고 차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이래? 이걸로 옮기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천장이 좁혀지죠. 어우 저건 아닌데 안 되네. 아이고 저거 그냥 이게 또 길이가 안 되거든요. 이 좀 삐뚤어졌다. 에이 그래도 어쩔 수 없네. 이미 헹그라서 이걸 뜯어 붙여야 돼요. 이게 길이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저놈들끼리 이렇게 끼어 붙여야 돼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붙어주죠. 참 우리 속담이 서당께 3년이면 풍을 얻는다고. 이게 나도 자연인 풍류 좀 내보다 보니까 별 걸 다 해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되거든요? 연결시켜놓고, 이러면 다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 거의. 연결 안 시켜도 길이가 될 뻔했습니다. 그죠? 아이고, 갖다 치고 이러네? 이 케이블, 와, 이게. 이걸 처음에는 잘 모르고 거꾸로 끼워가, 왜지 안 되지 이랬는데, 제가 거꾸로 끼웠더라고.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가 잘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변화, 어휴. 아직도. 초보 티가 나죠.
이렇게 해놓고,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습니다. 아, 다시 해야 돼요. 다리를 잘라가지고. 아, 이게 쉬운 게 없어요. 털렸으면 다시 미련 없이 작업을 실어야 됩니다. 이게 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잘못된 걸 계속 나누면 볼 때마다 불편해요. 아이고. 이러세요. 뭐 하는 일들이 처음부터 모든 게 잘 될 일은 없죠. 실패하는 과정도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려야, 아, 저런 사람이 저렇게 실수해가면서도 저렇게 참 아이고 이렇게 어설픈 사람도 이런 작업에 도전하잖아요. 중요한 건 잘하고 원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오, 다시 한 번 더 멋지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와저리 일을 못하노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작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펴졌을 때는 이제 천장을 한번 미쳐보세요. 저 천장하고 저쪽 벽면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작업 안한 부분 지저분한 부분하고 작업한 부분하고 비교해보면 다르죠. 저렇게 해서 이제 지금 중간쯤 했는데 나중에 끝까지 마무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아, 이제 전체를 한번 보세요. 원단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끝에 마무리는 조금 못했는데 일단 천장은 전체적으로 깨끗이 다 했습니다. 저 높은 곳까지 다리가 아까 얼마나 떨리던지 저 위에 천장까지 깔끔하게 다 했고 이쪽도 보세요. 천장 이쪽은 전부 다 마무리 다 됐습니다. 들어온 입구 쪽도 다 됐고 이제 부분적으로 오늘 재료가 조금 모질해 가지고 손을 부분적으로 조금 못 봤지만 그래도 오늘 이 발작업 발작업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제 인터넷에서 발을 좀 추가로 좀 더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 작업하기 전에 초록색하고 막 그 얼룩진 모습 보다가 지금 이 모습 보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좀 푸근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발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요 바깥은 이제 재료가 오는 대로 마무리를 할 거고 안에는 내일 이제 이 벽면에는 합판을 덮을 겁니다. 천장은 처음에 합판을 덮으려는데 너무 일이 많아서 천장은 또 제가 직접 이 발 작업을 또 바깥처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벽면에 누우면 이게 작업할 합판은 오늘 갖다 놨습니다. 두께는 5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두꺼울 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벌레나 쥐가 안 들어오도록 벽면을 전체 다 이렇게 합판으로 내일 공사를 할 겁니다. 오늘 발 작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